오늘 제가 동생이랑 같이 에이블리랑 또 그 외에 뭐 오프라인, 온라인에서 산 옷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Let's go!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옷은 짜라란! 아, 이거 안 보이네? 이렇게 원피스예요. 이게 약간 앞치마 같은 느낌의 원피스긴 한데 생각보다 색상이 약간 조금 그레이? 먹색? 제가 원하는 건 약간 이런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처럼 좀 까만 블랙 색상이었는데 안에 하얀 색깔을 입어서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거는 혼자 묶을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주머니도 있네? 에? 주머니가 이렇게 있네요? 자, 여기 의자를 바꿔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. 약간 이렇게 완전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길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으면은 언니 더 그거 같아. 그 주방에서 아, 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요? 이거 골라 모자인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엄청 특이한 옷이에요. 이거는 에이블리 말고 오프라인에서 산 옷인데요. 보시면 신발끈으로 된 셔츠예요. 제가 이거 여름에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발끈을 빼고 빨았어야 했는데 제가 이걸 같이 넣고 빨아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 나온 색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장가서 입어도 이쁘긴 한데 좀 약간 열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조거 청바지? 주머니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그다음에 포인트가 이렇게 바지가 끝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. 제가 모자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뭔가 엄마 나 장 보러 갔다 올게 약간 이런 언니야 장을 건다고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나시랑 가디건 세트를 꼭 사고 싶었거든요.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물결이 또 포인트 맞아 물결 그리고 되게 엄청 부드러워. 그리고 여기가 통이 넓어서 좋아. 원래 에이블리 이렇게 쇼핑하다 보면 진짜 좀 흔한 게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. 이것밖에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샀고요. 부인에게 엄청 심하지 않거든요. 이렇게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줄무늬는 자칫하면 조금 잠옷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줄무늬는 되게 그냥 이렇게 팔이 근데 되게 좀 짧아가지고 옷이 좀 길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? 제가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목걸이를 샀거든요. 근데 너무 포장이 예쁘게 온 거예요.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있고 뭔가 삐뚤한 하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러브라고 써 있거든요. 이렇게 심플하게 목걸이를 끼면 포인트가 됩니다. 제 최애 옷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스타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에이블리 딱 보면서 어머 이건 내 옷이야 바로 지른 옷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상품 사진에는 이 뭐지? 이 은박이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잘라야 돼. 이거 너무 별로야. 이거 없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. 뭐라? 패션이라 써있잖아. 패션 어떤가요? 괜찮은데? 괜찮아? 근데 컨버스 뭔가 괜히 예뻤거든. 그거 신은 것 같잖아. 부츠 신은 것 같잖아. 맞아. 여기다가 컨버스나 아니면 그냥 구두 신어도 예쁠 것 같아. 슬랙스가 많이 없는데 이걸 연보라 색깔 살짝 엄청 연한 보라 색깔로 슬랙스를 샀어요. 이렇게 버튼은 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뒤에는 살짝 밴딩 이렇게 있고 제가 다리가 엄청 짧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해서 왔습니다. 그리고 통이 엄청 넓어서 엄청 편해요. 이런 식으로 이번 옷 진짜 제일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자켓이에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옷을 이렇게 한 바퀴 묶고 이렇게 해서 리본을 묶는 그런 옷입니다. 되게 독특하죠? 색깔도 되게 독특한데 이게 색감이 잡히나 모르겠네. 짜란! 보이나요? 엄청 예뻐요. 엄청. 진짜 예뻐. 뭔가 되게 시크하면서도 되게 뭔가 힙할 것 같은데 뭔가 알죠? 힙! 힙! 이건 제가 원래 브랜드 아니면은 자켓류는 잘 안 사는데 이거를 에이블리에서 발견을 했어요. 이런 패딩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실은 핑크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
이게 이렇게 안에 양털이 들어있는 걸 같이 샀거든요. 근데 이게 리버서블이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. 솔직히 저 양털은 입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겉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거거든요. 브이넥 이렇게 입고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뒤집는 것도 진짜 귀엽거든요. 귀여운데 저는 그 양털이 이렇게 눅눅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핑크 컬러가 포인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가 저희 옷 오늘 소개하는 거였고 생각보다 빛의 조명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 얼굴이 약간 조금 까무잡잡하게 좀 잿빛이 돌아요. 왜 스튜디오에서 찍는지 알 것 같았다는 약간 저희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찍어봤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여러분, 다시. 시작! 안녕! 야, 이게 몇 번째 쓰는 오프닝이야? 아, 빨리 해! 여기다가. 아, 진짜로? 엔지! 아, 이거 다시 써나 볼게요. 야, 이거 어떡해. And you are the next! 이거는 에이블리 말고 오프라인에서 주문했고요. 아, 주문이 아니지. 샀고요. 다시 할게요. 네. 불 안 켰다. 아, 어쩐지 어둡더라.